이거 어디? 짠! 안녕하세요, 쌤입니다. 오늘 준비한 음식은 낙지 들어간 대왕 갈비찜 준비를 했습니다. 오늘같이 약간 비가 오는 날에는 미소가 되게 오래 자요. 저도 이렇게 육아 고수가 되어갑니다. 오래 자는 거 알고 좀 요리를 푸짐하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그럼 먼저 먹기 전에 콜라부터 따고 갈까요? 그래도 조심은 해야 돼. 그리고 일단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쪽에는 실비 배추김치를 좀 깔아봤습니다. 매콤하게. 그리고 쌀밥도 빠지면 안 되겠죠? 장갑! 장착! 갈비가 메인이니까. 빛깔이 미쳤어. 와 이거 어디... 깜짝이야. 잘 익었음에 분명해. 뼈가 그냥 분리돼요. 잘 익었을까? 소스를 적셔줘야 돼. 너무 맛있어. 미쳤다. 이제 좀 잘라서 이쁘게 잘라가지고.
웬일이니? 너무 맛있다. 막 터져. 아, 어떡해. 미쳐버려, 진짜. 죄송해요. 너무 추잡하게 먹어가지고. 대박이야. 밥을 비벼야 돼. 진짜 육아 초반에는 맨날 라면만 먹어가지고 진짜 댓글 보면 너무 막 안 됐다고 불쌍하다고 이렇게 저도 육아 고수가 되어가면서 갈비찜을 먹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. 저쪽에. 이야, 진짜 너무 맛있어. 와. 들었나? 아니 내가 갈비찜을 먹을지 누가 알았겠냐고. 오늘 제가 옷에 좀 많이 묻히고 먹어서 죄송합니다.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오랜만에 해물을 보니까 눈이 돌았어요. 와. 아니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? 와. 깼다, 깼다. 아, 어때? 잠깐만. 아! 오프도 가봐야 돼. 오늘 낙지 들어간 갈비찜, 아! 낙지 들어간 갈비찜을 먹어봤는데요. 여러분들, 그래도 좀 많이 먹었다. 육아하는 모든 분들, 화이팅! 나 오프, 잠깐만, 옷 좀 갈아입자!